니슬 TV 황희슬입니다. 아 세상에 여러분 그 장안의 화제인 영상 보셨어요? 한국관광공사에서 문알치랑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가 같이 콜라보로 해서 대박난 바로 그 영상.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3천만이에요. 3천만이요. 와 미쳤다 진짜. 거기에 첫 번째로 한 게 서울, 전주, 부산 시리즈가 처음 나왔는데요. 여러분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? 전주의 자랑, 전주의 딸 아닙니까? 조금 난 아쉬웠어. 아, 좀 실망인데 싶었어. 아, 물론 영상과 그 댄스와 그 영상이 다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이 찐팅들이 가는 장소는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전주 34년 토박이가 말하는 전주에 놀러온 친구 데리고 가는 투어 코스 추천드리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전통을 쫙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유흥까지 가는 라인 하나 추천. 일단 처음 왔으면 여기는 가야 된다 하는 거기 한옥마을 가셔야겠죠. 아 안돼! 자 한옥마을을 가시는데 한옥마을 주변으로 여러 군데 재밌는 데가 많이 붙어있습니다. 한옥마을에 가시면 일단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꼭 보셔야 됩니다. 여기는 아주 시그니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요. 한옥마을 옆쪽으로 가면은 남부시장이 있어요. 이 남부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몰 많이 들어보셨죠? 젊은 청년들이 막 창업해가지고 아기자기한 그리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있는 곳 여기 찍고 보시고요. 한옥마을 반대편 그러니까 남부시장 조금 돌아서 반대편에 가시면 자만 벽화마을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약간 그 비스듬한 오르막길이 있는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개 사진 이런 거 찍으셔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 곳은 한옥마을 전동성장 남부시장 자원벽화마을 보셨으면 이제 배고파지시잖아요.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갱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전주에서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하게 뜨고 있는 좀 핫플인데요. 무슨 리단길 뭐 땡리단길 뭐 많이 하잖아요. 여기가 원래 객사예요. 전주 객사. 그래서 갱리단길인데 전주의 약간 손맛을 보고 싶다. 근데 너무 막 그런 막 전통적인 음식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다. 전주 오면 비빔밥 먹냐? 꼭 그렇지 않거든요. 이렇게 와서서 예, 전주의 손맛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. 갱리단길 보시고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좀 더 아쉽다 하시면 여기서 택시를 타고 신시가지라고 하세요. 신시가지. 한 15분 정도 택시 타고 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주의 강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화려한 클럽은 없지만 아주 반짝반짝한 유흥업소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. 그래서 술집, 뭐 가맥집, 호프, 와인바 다 있거든요. 전주를 약간 시골이라고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. 뭐 이 정도야? 네, 그 다음은 두 번째 약간 여기는 신생 라인이라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소소한 힐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 두 번째 전주역 와서 릿을 들렸다가 천마중길 가고 전북대 갔다가 덕진공원 동물원 두 번째 코스 일단 기차를 타고 전주에 오세요. KTX가 전주역까지 오거든요. 여기서 딱 내려서 고개를 한시발향으로 딱 돌리면 릿을 있어. 릿을 와야 돼. 여러분 전주의 자랑 릿을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. 여기 필수 여행 코스고요. 딱 오셔서 한복 안 사셔도 되니까 오셔서 한복 한번 입어보세요. 그래서 생활한복 이런 것도 있어? 하고 눈팅만 하셔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전주역 앞에 내려서서 리스를 들르시고요. 앞에 천마중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한 500m 정도, 700m 정도 걸을 수 있는 꼬불꼬불한 이제 광장길이 있어요. 약간 연트럴 파크? 전주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거기 한 5분 정도 뚜벅뚜벅 걸으시다가 여기서 버스, 1000번 버스를 타세요.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번호 1000번짜리 버스가 있는데 얘가 전주의 그 관광 코스를 도는 그 관광버스예요. 요금은 시내버스랑 동일하고요. 좀 친절하게 안내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1000번 버스를 타셨죠? 그러면 전북대를 타세요. 비긴 어게인 보셨나요? 전주편? 거기 보면은 헬리랑 다 와가지고 낮에 버스킹 한 데가 있어요. 한옥을 배경으로 그게 전북대입니다. 이 전북대가요 다 학교 내부 교정을 한옥식으로 바꿔서 진짜 으리으리하고요. 여기서 사진만 찍어도 너무 예뻐요. 그래서 한옥마을에 사람이 좀 많잖아요.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교정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으시면 진짜 따봉. 그리고 밤에 보시면 이 불빛이 나와서 야경이 진짜 예뻐요.
여기 일단 전북대 가시고 전북대 옆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덕진공원입니다. 덕진공원이 되게 오래된 연꽃이 유명한 공원인데요. 여름에 가시면 연꽃이 만개한 호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진짜 예뻐요. 가득 차요 연꽃이 막. 진짜 연꽃이 사람만 해? 이만 해? 그래서 연꽃이 막 오리배를 또 타면서 이렇게 동동동 아시죠? 그거 덕진공원에서 오리배 그리고 연꽃 사진 찍으시고요. 그 다음은 동물원을 가세요. 동물원. 아니 뭐 서울에 대공원도 있고 엄청 큰 데도 많은데 굳이 이 시골까지 와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전주 동물원이 호남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예요. 그리고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약간 생태 동물원 식으로 고치기도 하고 되게 의외로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. 원숭이, 호랑이, 곰 기본으로 있고요. 기린. 기린 없어졌나? 이게 BTS가 와가지고 사진 찍었던 놀이동산이 있어요. 전주 드림랜드라고. 되게 좀 앙증맞습니다. 놀이기구 한 3, 4개밖에 없는데요. 거기서 이제 대관람차도 타고 청룡열차 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. 요금이 비싸지도 않아요. 천 얼마거든요. 동물원 가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코스는요. 이거는 사실 약간 이 전주 중에서도 덕진구 구민들이 많이 가는 코스인데 이 영상에서 레인바이크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전주가 좀 밀고 있는 거긴 한데 아직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제가 그 타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올라갈 때는 이게 피탈이어가지고 발을 엄청 눌러야 된대요. 좀 힘들대.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살짝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발을 놓고 그냥 와 하면서 내려오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좋긴 하지만 여기를 갈 거면 여기 들렸다가 옆에 가면 양묘장이라고 있어요. 양묘장. 전주 양묘장. 이건 가을에 가셔야 돼요. 지금이 딱 좋아요. 거기에 코스모스 밭이 있어요.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꽃밭에서 여러분 핑크뮬리 찍으러 가시잖아요. 거기 핑크색 코스모스가 쫙 다 깔리는데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. 실제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진 우리 찍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은근하게 알려진 곳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에요. 전주 양묘장 요즘 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레일바이크에서 차 타고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차를 안 타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어요. 이걸 봤으면 아중호수가 있어요. 아중호수. 이 레일바이크랑 양묘장이랑 이 아중호수는 약간 삼각형 구도여서 다 약간 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아중호수는 밤에 가셔야 돼요. 호수에 이렇게 데크를 놔가지고 밤에 막 불 들어오게 해놨거든요. 가끔 여기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밤에 걸으면 아주 분위기가 있어요. 밤에 그걸 딱 보고 나면 옆쪽으로 여기가 모텔촌이에요. 사실 호텔 모텔이 정말 많습니다. 하동마을에서 차 타고 15에서 20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성비가 짱인 모텔들이 많아요. 주안캔 사서 딱 그 모텔로 들어가는 코스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전주 34년 톱바퀴가 말하는 진짜 여행 코스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요. 전주의 사람들은 다 비빔밥만 먹냐? 한옥에서 사냐?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. 저희도 유혼거리 많습니다. 예쁜 데도 많고요. 오시면 깜짝 놀래요. 번쩍번쩍합니다. 곳곳이 둘러보면 재미난 데가 많은 전주니까요. 꼭 놀러오세요.